이창현 씨는 지난 6월 22일 세계적인 조각의 거장 문신의 예술 가치와 예술적 업적을 기리는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제19회 문신미술상 본상은 임형준 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에게, 청년 작가상은 조재신 경상남도 미술대전 초대 작가에 수여됐고, 각각 상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시상에 따른 특전이 주어졌습니다. 이날 발표한 기념사업은 탄생 100주년이 되는 기념식과 문신예술 조명 및 선양 홍보사업, 문신기념관 및 예술거리 조성 등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도시는 그 도시의 인물과 전통을 이어갈 때 높은 자존감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며 예술로 일상이 행복한 도시 창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하면서 기념사업의 필요성과 취지를 밝혔습니다.